또 서울의 소리, 또 안진걸 TV, 용문산 TV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셔서 이슈가 이렇게까지 국민적 관심사와 분노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질의응답은 제가 나중에 꼼꼼한 반박질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. 강두권님이나 김동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동 교수님이나 아니요 김동원 국토위 향후 계획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국정감사 요청서, 국정조사 청서는 오늘 제출하신 거죠? 예. 예,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제 이제 국토위가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해난에 대한 쟁점에 대한 질의 응답을 했지만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 국토위 상임위에서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한 결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는데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 조사 의견서를 오늘 본회의장에 내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. 특히 이제 어제 저는 뭐 다른 질문보다는 굉장히 지금 이 해난이 뜨거운 감자고 아주 전 국민들 관심이 있는 쟁점 사항인데 나토 정상회의 원희룡 장관이 수행을 했는데 제가 그걸 그냥 이렇게 가볍게 좀 질문을 했는데 전혀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 일정에 끼어들 그런 여지가 없어서 저녁 먹을 때 간단하게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뭐 순응에 킬러 문항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만기 철남하는 국정을 하고 있는데 그 쟁점이 되어 있는 해난을 같이 있으면서 보고받지 않았다는 게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이한테 보고했나 그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더 원희룡 장관은 여러 가지 해명이 더 이해가지 않았고 좀 더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예, 그러게요.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29필지 땅 주인이 우리 국민들 보면 원희룡 장관이 땅 주인으로 오해하겠어요. 하도 본인이 혼자서 다 난리를 피우시니까요. 가짜 뉴스도 일삼고 근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이고 김건희 최은순 일가 땅이잖아요. 이분들이 지금 이슈가 된 지 두 달 동안 단 한 번의 해명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것이 비리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국민을 더욱더 괴롭고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원희룡 장관 양평에 네. 갔던 얘기 잠깐 또 아침에 네. 양평 갔다 왔잖아요. 예. 전 양평 군수 정동균입니다. 올라오기 전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현안이 뜨거워진 지 오래됐는데요. 단 한 번도 현장에 오지 않고 늘 개별로 답변을 하는 장관을 보면서 막막했었는데요. 오늘 현장을 와서 직접 그곳에서 주민들 의견도 청취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국힘에 지지하는 세력들만 모아서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마을 그 앞에 교회에 와서 설명을 하다가 주민들 항의로 아마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. 진실은 하나입니다.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려서 강화 IC를 먼저 제안했다는 이런 궤변. 저희가 먼저 제안했으면 문서를 좀 갖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요. 어쨌든 우리 양평군이 군이 또 국민이 정쟁에 휩싸여서 정말 이 현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들은 양평군수 전진선 김선교 전 국회의원 원희룡 장관 그 의도가 뭔지 명명백백하게 지금 밝히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그 관제 여론 공작을 전지성 군수나 김성교 전원이 엄청 하는데도 최근에 양평구민 여론조사에서 거의 오남과 병년에 대한 여론조사 5대5쯤으로 나왔습니다. 실제 국민들은 이 양서면과 나중에 강원도 춘천도까지 강원도 춘천 홍천까지 연결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거니까 그렇게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집권해오고 군수와 전 국회의원이 여론 몰이를 하는데 관제 몰이를 하는데도 반반이면 실제로는 많은 양평 군민들은 지금 강상면하는 고
고속도로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앞으로 이곳에 양평 군민들하고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. 양서면 옥천면 또 그 주변에 사는 분들께서도 기자회견 하시겠다. 광주시에 사는 분들도 갑자기 노선이 바뀌어서 10개가 넘는 터널과 교량이 갑자기 태촌면 일대에 생기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기자회견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 있습니다. 그건 추후에 양평 군민들, 광주 시민들, 하남 시민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기자님들이나 또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더 이해가 많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. 마지막으로 강두권이 혹시 TF 차원의 계획은 그럼 나중에 예. 아니 그래도 한번 TF 위원장이시니까 마무리 말씀 겸 해주십시오. 예.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또 있으면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 우리 김두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토위에서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원희룡 장관이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안 하고 이걸 계속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. 이제는 오늘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를 했지만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국토위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예. 혹시... 화이팅!